부채가 서러운 모비스가 또 한 번 뛰는 농구를 준비합니다. 김효범과 함지훈의 양동근의 가세로 챔피언을 향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. 그래도 유재학 감독은 다른 팀들의 전력이 강해졌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. 많이 뛰는 그런 농구를 해서 올해도 그 작년 못지않은 그런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. 지난 시즌 최하위 팀 KT의 각오는 더 비장합니다. 팀 이름마저 바꾼 KT는 승부사 전창진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올라 꼴찌반란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. 훈련 강도도 극한에 가깝습니다. 오전 체력훈련, 오후엔 산악훈련. 그야말로 지옥훈련을 반복합니다. 영환이 저 이를 악물고, 어? 이규정 엄마, 이거 빨리 안 올라가 이거? 어? 올려 오래 됐냐? 자기 자신 싸움이니까 이기려고 좀 노력을 했고,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좀 가족 생각하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우승팀도 꼴찌팀도 꿈을 향해 달리고 땀 흘리며 시즌 개막을 재촉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.